No. No. 안녕하세요.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사범 TV 한주입니다. 자,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. 트라이앵글 초크에 대한 연계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트라이앵글을 성공률이 높게 셋업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은 클로즈가 돼서 이제 상대방이 저를 뭐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 있어서 저를 잡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? 자, 하나, 도복, 팔, 소매 깃을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반대손은 상대방의 깃을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하나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하시냐? 클로즈 가드를 잠깐 풀어서 힙을 살짝 빼면서 반대발로 골반을 밟아주세요. 그 다음에 반대다리 어떻게 하느냐? 바로 떼야 될 팔 위에다가 무릎을 이런 식으로 얹어주세요. 약간 구부러질 수 있도록. 그 다음에 이제 다리랑 팔이랑 서는 게 아니고 이걸 얹어놓은 상태에서 제 몸통이 뒤로 가면서 상대방의 손을 뜯어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뜯어지면 연결해서 그대로 다리를 쭉 밀어서 튀면서 미끄러지듯이 상대방 목을 잡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. 이 상태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뒤통수까지 당겨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팔이 그쳐있으면 허리를 펴서 반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에서 자, 트라이앵글을 취하기 위해서는 소매 하나, 그 다음 반대쪽 긴, 그 다음에 가드 잠깐 풀어서 허리 빼주고 상대방이랑 저랑 공간 유지를 위해서 골반 밟아주시고 나머지 한 다리는 상대방 팔 접히는 부분에 얹어주세요. 그 다음에 상체 뒤로 빠지면서 무릎을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뜯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밀어서 당기면서 상대방 목을 이런 식으로 감아주세요. 그 다음에 당기고 발목 당겨주고 그래서 완벽하게 다리 만들어주고 허리 들어주면서 뒤통수 당기면 탭이 나오겠죠. 이 상태에서 쪼르는 걸로 탭이 안 나오면 손을 잡아서 안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상대방이 초크를 당하기 싫으면 이 손을 이쪽 방향으로 옮기면서 여기 숨통을 만들 거예요. 숨통을 만들면 저는 그대로 좀 더 밀어주면서 이 다리가 이렇게 넘어오세요. 이쪽 다리가.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손은 상대방 소매를 잡아주시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어깨를 바닥에 닿게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세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상대방 팔이 제 다리에 이런 식으로 엮이겠죠. 이 상태에서 반대쪽 어깨 제압해주고 허리 내밀면서 오므플라트라는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여기서 잡고 들어서 밟고 얹어서 뜯어주고 하나 둘, 만약 상대방이 바꾸면 밀고 넘어 손 바꿔 잡아주고 옆으로 틀어서 일어나서 잡아주고 탭 이런 식으로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바닥에 안 꽂히고 자,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상대방을 바닥에 내려 꽂아야 되는데 안 꽂아요. 상대방이 천장 보면서 계속 일어나려고 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, 내려 꽂는 힘을 주면서 반대 다리를 이렇게 엮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일어나려고 하면 당연히 턱이 들리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때 요 발을 발목 쪽, 목 쪽으로 쭉 들어서 올려주시면 우선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괴롭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요 반대손을 제 다리에 걸리게 위로 쭉 올려주시면 네. 팔까지 같이 꺾이게 되겠죠. 자, 연결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에서 잡고 그립 틀어서 골반 무릎 얹고 그 다음에 뜯어주고 당기면서 트라이앵글. 상대방이 상체 세우면서 바깥쪽으로 하면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오므플라트 할 건데 상대방이 올라가면 감아서 목 밑으로 허리 들어서 손 빼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클로즈 가드에서 트라이앵글 초크에 연계된 기술을 배워봤습니다. 연습 열심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
박사범 TV 계속 사랑해주세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박사범 TV 박사범이었습니다. 안녕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박사범 TV 박사범이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봐요.